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0도까지, 광주는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곳곳에 방무나 연무가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이어진 안개가 낮에도 계속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에는 남해안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말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청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릉 지역은 20도, 부산은 25도에 머물겠는데요. 이렇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29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내일까지 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